정말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뭐, 그죠? 맞을 것 같지만 돈못 벌어요. 여러분이 진짜 제가 장담하건대 돈 버는 길은요, 좋은 기업에 동업해야 돼요. 주가를 매수하지 말고 그래서 기업을 사려는 거예요. 누가 그러죠? 워런 버핏이 그러잖아요. 주가를 매수하지 않고 기업을 사라. 주가가 급히 오르는 것은 짧은 시간 내에 주가가 기업 가치에 비해 저평가 수준으로 하락한 후에 주가가 수급이 끌어올릴 때잖아요. 그 단기 급등한 것은 기업 가치가 커졌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와 기업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주가를 올리지만 짧은 기간엔 별 상관없이 올릴 수도 있다. 그것이 수급이에요. 그러니까 또 수급이 우선이다. 여러분 그러죠? 수급이 우선이다. 수없이 많이 들은 얘기죠. 수급이 우선이니까 수급에 따른 매수를 해야 된다. 당연히 중요한 거죠. 장기적으로는 중요해요. 장기적으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기업이 계속해서 돈을 버는데 장기로 주가가 안 간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린 주식 투자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투자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핵심보다 영업이익이 폭발하는 기업을 여러분이 매수했다면 여러분은 걱정 없는 투자를 할수 있고 여러분이 부자 되열에 갈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건 안 봤잖아요. 역시 차트만 보고 이평선이 어쩌네, 보조지표가 어쩌네, 그죠? 20일 기법이 어쩌네, 60일 기법이 어쩌네, 뭐 120일 기법의 신가치가 어쩌네. 아니 여러분, 120일 기법의 신가치가 맞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신가치입니까? 차트 기법이라고 그래야죠. 그렇잖아요. 차트 기법만 하면서 또 가치 투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럼 그게 맞는가요? 안 맞는가요? 가치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는 거잖아요. 차트만 하면서 무슨 가치라는 얘기 써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기업의 가치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섯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죠? 수익과 가치. 가장 좋아하는 게 워런 버핏 쓰는 방법이 수익과 가치. 두 번째 뭐? 성장 가치. 그렇게 커지니까 자산 가치가 커지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아울러 보너스까지 두는 게 뭐예요? 배당 가치.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 간에 어떻게 해요? 이게 잘 되고 늘어나는지 수익이 비교 평가해서 늘어난다면 그게 상대 가치잖아요. 그럼 다섯 가지를 다할 필요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수익 가치, 성장 가치, 자산 가치가 커지는 기업을 매수했다면 여러분은 깡통으로 날래야 날 수가 없고 장기적으로 돈을 벌래야 벌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릿한 상한가 먹겠다고 부실 종목을 자꾸 살라고 그러니까 깡통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이론 전문가님, 전문가님. 아, 내가 전문가를 5년 거쳐서 다시 왔습니다. 왜요? 그랬죠. 아, 단타하다가 또 7,500만 원 날렸습니다. 계속 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했어요. 아, 사람이라는 게참 빨리 먹으려고 그러다가 또 깡통 내고 그죠? 왕창 몰빵했다가 깡통 내고, 그래서 자기가 벗어나려고 왔습니다. 7,500 날렸다고 그러더라고. 정신 차려요. 그랬더니, 아, 이제는 좋은 종목만 사서 가만히 가겠습니다. 돈 날리고 와서 이제 후회되는 거죠. 제 방에 있다 나갔으니까. 그래서 다시 온 거예요. 주가를 매수, 그래서, 예, 주가를 매수하지 말 기업을 사라는 얘기는 뭐예요? 몇 개월 정도의 주가 변동은 이익과 손해를 둘러싼 모멘텀과 수급이 흐름을 바꿔놓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갖고 와서 부자가 될수 있는 길은 그런 걸 벗어나야 됩니다. 시장이 폭락하고 어째도 여러분이 주가가, 기업이 돈을 잘 벌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든지 어서 오시고. 보유한 주가를 매일 확인하는 것을 피하고, 손실에 민감한 투자자는 주가가 조금만 출렁될 때마다 사고팔기를 반복하다가 돈을 날리는 걸 수도씨 많이 봅니다. 여러분의 선택의 횟수가 많아질 때마다, 그죠? 손실은 커지고, 후회의 쓰나미가 밀려오는 거예요. 아유, 전문가님, 속상해요. 다시 왔어요. 왜요? 돈 까먹어갔고요.
여러분이 주식을 고를 때는 손절할 생각 안 하고 좋은 주식을 어떻게 들고 갈 것인지 고민을 하고 사야 되는 거예요.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기 투자할 만한 종목인 걸 골랐다면 가격은 잊어버리고 가도 돼요. 관심의 초점이 뭐예요? 주가가 아니라 기업의 가치잖아요. 기업의 가치가 커지니까 주가는 알아서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가치 투자예요. 전문가님, PBR이 1이 너무 비싸서요. PBR 1.5니까 비싸서 사면 안 되지 않나요? 이러고 있어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아니, 퍼가 이게 50이 돼서 큰일 났습니다. 저거 사지 말아야 되잖아요? 한 가지 지표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셀트리온을 들고 왔을 때 우리 이런 뭐, 저뭐 잘못 샀습니다. 버리세요. 셀트리온이요. 예. 아유. 예? 이게 올라가는데 왜 와서 사요?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게 PBR이 뭘 말, 16배가 나갔는데 더 이상 뭘 욕심을 내요? 여기서 사는 게 아닙니다. 아니, PBR이 1에서 1.5만 올라가도 비싸다고 그러는 사람이 PBR이 16배가 올라간 걸 살라고 그러는 이유는 뭐예요? 자산 가치 대비 너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안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서 사요. 모르니까.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좋은 종목 사서, 그죠? 가만히 있으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고평가된 걸 가서 더 가겠다고 쫓아가서 사는 거예요, 차트 보고.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은 기업의 가치엔 믿음이 탄탄하다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하더라도 오히려 하락해서 추가 매수는, 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신, 대양, 재지.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PBR이 겨우 한 배뿐이 안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 자기 가치뿐이 아는 거잖아요. 떨어졌습니다. 자기 가치도 못하네요. 매수를 가라. 매수했습니다. 추가 매수. 또 사세요. 추가 매수. 이게 뭐예요? 돈을 진짜 잘 봅니까? 네. 아까 썬버즈? 컨버즈? 컨버즈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놈을 사시겠습니까? 이게 여러분을 깡통 내줄까요? 아, 이제 고점이 올라갔으니까, 고점에 올라갔으니까 끝났다고요? 그건 누구 생각이죠? 여러분의 생각이잖아요. 그럼 기업의 가치는 어떤데요? 싸잖아요. 돈도 잘 벌잖아요. 그럼 걱정할 게뭐 있어요? 돈도 잘 벌어. 아니, 82억 벌던 게 288억이야. 1166억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떨어지면 가치가 싸니까. PBR이 얼마야? 0.6이야. 0.66? 말도 안 돼. 1도 안 돼. 아니, 뭐 이렇게 싼 종목이냐? 돈은 저절. 아니, 수익이 늘어나는. 봐봐요. 볼까요? 아, 수익이 늘어나, 수익 가치가 늘어났지. 영업이익이. 그 다음에 성장 가치 ROE가 6.37, 10.37, 24.79. 성장 가치가 늘었지. 그 다음에 자산 가치 자본 총계를 봤더니 2600억에서 4100억에서 5000억으로 늘었지. 그러면 이게 그야말로 가치가 커지는 종목이니까, 야, 주가가 싸졌다. 잘 걸렸다. 매수 들어가라. 매수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기는 투자한 거잖아요. 무슨 걱정이 있어요? 컨버즈 사가지고 이건 뭐예요? 아까. 이게 뭐예요? 이거 먹으려고 덤빈 거 아니에요, 이거. 이 상. 아! 안 사면 큰일 납니다. 내일 또상 나가니까 빨리 잡으세요. 몰빵 질르세요. 몰빵. 그럼 내일 상 나가서 이제 잡지 못합니다. 갔다 찼다가 63% 마이너스. 그러면 이 기업이 정말 가치가 커지는 기업일까? 수익 가치는 마이너스 141억까지. 성장 가치는 마이너스 241. 유월드 다 까먹어서 감자 아니면 상장 폐지될 밖에 없는 기업을 매수. 3년 연속 적자 기업에. 4년 연속인가요? 볼까요?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됐네. 영업이익 3년 연속 적자 기업. 너 얼마 태어난 지 얼마 됐냐? 태어난 게 이제 2009년에 태어났네요. 2009년에 태어나서 시초가를 한 번도 돌파 제대로 한번 해보고서는 한번 요거 돌파해보고서는 맨날 떨어져 있었네? 돈을 못 버니까 못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땐 좀 2015년에 좀돈좀 벌었었나 보네. 가볼까요? 자, 그러면 주가가 2015년엔 갔네. 그죠? 2015년엔 갔네. 그럼 돈을 벌었을까? 못 벌었을까요? 돈을 못 벌었는데 이렇게 갔을까요? 가보죠. 가보죠. 진짜 돈을 못 벌었나. 2015년에, 아, 이게 나오질 않네. 2015년 깨 있으려나? 없네. 아이고, 싹. 그럼 뭐야? 2015년 깨 있을까? 2015년에. 2015년. 영업이익이 어떻게 됐어? 2015년, 2015년도 돈을 제대로 못 벌었네. 2016년엔 영업이익이 더 마이너스. 2017년엔 166억. 2018년에는 141억. 그래도 이나마, 이나마, 결국은 영업이익도 못 냈다는 건 뭐야? 작전 외에는 관계없다. 그럼 시가총액이 얼마 되냐? 상장 주시가 1200만 주. 자, 그럼 대기업이 이게 대주주가 돈을 좀, 아니, 주주식 갖고 있나? 하, 내 이럴 줄 알았어. W 글로벌 3호 조합. 사가지고 어떻게든지 팔아먹으려고 산 거네? 대주주 지분이 없잖아요. 7.6%뿐이 안 되잖아요. 이게 해봤자, 뭐예요? 10%도 안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너 사장님 주식 좀 들고 있냐? 너 주식 하나도 없지? 여차하면 팔라고 덤비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안 사. 그럼 안 사야 되잖아요. 판다는 벌써 끝난 거예요. 안 사. 근데 이거 먹으려고 샀다가 더 간다고. 아, 작전주로 가서 이제 뭐 그러면 또 그죠? 작전주로 가서 더 멋있는 수익에서 큰 수익 낸다고 또 쫓아가서 그냥 급등 나가니까 내일 못 잡으면 상 나간다고 가서 샀다가 그냥 코피 터진 거죠. 쌍코피. 그죠? 맞아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를 끊임없이 체크하면서 여러분이 분기마다 보면서 개별 종목의 가치를 판단해서 매수하고 시장의 흐름이나 경제 전망에 좌우되지 말라. 시장 흐름, 가만히 있어봐요. 전문가님 시황이 어때서? 아니, 시황이 뭐 어때서요? 그죠? 자, 한번, 예, 휠라 코리아를 보면서 시황이 어때서요? 시황하고 얘 무슨 관계가 있죠? 돈을 잘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가버렸잖아요. 또 볼까요? 신세계? 아, 나는 이 돈을 잘 벌어. 그러니까 가버렸잖아요. 시황이요? 그러니까 존 템플턴이 뭐라고 그러냐면 시장 흐름이나 경제 전망에 좌우되지 말라.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이 주식시장의 흐름을 결정되는 것이지 그 역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참 멋진 말입니다. 워런 버핏도 주식을 매매한다고 돈을 버는 건 아니다. 여러분이 올랐을 때만 돈을 번다. 버핏은 이렇게 말하죠. 얼마나 기다릴 것이냐 묻는다면 우리는 무한정 기다릴 수 있다. 그래서 때는 때를 사는 투자를 하라. 좋은 기업이 때를 사는 투자를 하면 여러분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실 종목을 사서 때를 기다린다고요? 장기 투자한다고요? 그건 돈을 잃을 가능성이 훨씬 확률적으로 높은 거죠. 안 사야 되는 거죠. 너무나 쉬운 방법인데 그 쉬운 방법은 여러분이 답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차트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방법이 뭐예요? 돈 버는 기업이잖아요. 진짜 그럴까요? 야, 돈 버는 기업이에요. 돈을 얼마나 잘 버냐?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270 작년에 안 좋았더니 올해 550억 벌었습니다. 예상이 877억입니다. 주가는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아까 신대양 재지를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신대양 재지가 왜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냐? 영업이익이 82억 냈습니다. 288억 냈습니다. 1166억 냈습니다. 왜 이렇게 영업이익이 폭발하니까 주가는요? 잠시 조정은 있을지언정 또 가더라. 또 가더라.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템플턴이 사줬는데, 여기서부터 사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들고 가잖아요. 잠시 조정, 또 들고 가. 더 사. 좋은 일이 벌어져. 너무 싸.
좋은 주식이야. 가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안 팔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가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이 좋은 이렇게 벼를 심었으면. 안 간다고 이거 비바람 친다고 떨어진다고 이거 다 뽑아버려야 되나요? 그죠? 뽑아버려야 돼요. 야, 홍수 났어. 뽑아버려야 돼. 큰일 나겠어. 이거 한옥도 너무 말라서 바닥이 갈라져가지고 가물어서 자라질 않아. 그러니까 안 되니까 뽑아버려. 그 고통을 참아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황금의 씨앗을 가져왔. 얼마나 멋질까요? 아유, 보기만 해도 그냥 그저 눈이 번쩍 뜨이죠. 이 황금 이상이 촤 펼쳐져 있는데 바람이 살랑살랑할 때마다 이것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와, 저는 꿈속에서도 너무너무 황홀했어. 왜요? 아, 이게 꿈속에서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불면 이쪽으로 샥, 저쪽으로 보면 저쪽으로 샥. 너무 멋진 이삭이, 황금 이삭이. 춤을 출 때. 야,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샀더니, 그죠? 사서, 예? 여기서 사가지고 떨어져도. 그냥 들고 갔더니 이 고통을 참았더니 이게 뭐 수익이 벌써 300 몇 프로를 하고 있어. 여러분이 500% 내준다고 수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여러분이 500%, 예, 이거는 500%갈 종목이다. 그러면 뭐 합니까? 여러분이 500%갈 때까지 들고 가십니까? 그런데 다1000% 가는 종목, 1000% 가는 종목이 있으면 뭐 해? 여러분이 1000% 갈 때까지 들고 갈수 있냐는 거지요. 예? 이렇게 1000% 갈수 있는 종목을 들고 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냐고요. 1000% 가는 종목을 들고 갈수 있는 사람이. 이 고통은 없었나요? 자, 그러면 사마콘대에서 가서 고통 삼았는지 보겠습니다. 이걸 못 들고 가면 여러분은 1000% 꿈의 주식이에요. 전국에 수많은 전문가가 있는데 1000% 가게 만드는 전문가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게 사마콘대에서 그냥 갔으냐고. 왜 다시 또 올라갑니까? 예? 언제 사세요? 여기서 사가지고 그랬더니, 아, 전문가님 못 믿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유튜브 방송하는데. 못 믿어요? 그럼 증거 보여줄게요. 여기서부터 샀어요. 떨어졌죠. 본인도 흔들렸대요. 그래서 20주를 팔았대요. 6,200원에 산 거거든. 흔들렸대요. 그래서 잘랐다가 더산 거예요. 그래서 8,500원이 됐어요. 지금도 들고 있어. 안 빼서 자르라고 그랬거든요. 끝났다. 당분간 어려우니까, 예, 어려우니까 해서 50% 매도하세요. 그랬더니, 안 잘랐어. 어떤 사람, 우리 유료원에 50% 매도한 사람 있고, 여기서 다 잘라도 좋으니까. 아, 1650%까지 갔으면 더 이상 욕심낼 게뭐 있냐, 그랬더니, 아, 난 50%만 자르고 또 들고 가볼래요. 제 방에 지금도 계셔요. 1년 회원인데. 참, 대단하죠. 한 분은 또 뭐요? 그냥 주식 그냥 들고요. 안 팔았대요. 이게 뭐예요? 이 고통이 없었나요? 30% 이상 뭐죠? 30%이상 빠졌는데도 이 고통이 없었나요? 또 볼까요? 그걸 여러분이 큰 수익 가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다 나와. 다 나와. 주가 하락 안 했나? 여기서부터 매수했는데요. 아직도 매도 없었습니다. 그냥 계속 들고 갑니다. 예? 가는 종목은, 우상향하는 종목은 계속 들고 가는 거예요. 수익을 깔고 있으니까 들고 가기 참 쉽죠. 지난번 시장에서 떨어졌죠. 또 사야 됩니다. 너무너무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서 또 사야 됩니다. 좋은 자리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있나요? 이게 얼마에 샀나 보세요. 1050 사주는데 5,700원입니다. 5,700원. 다 나와 가볼까요? 예? 다 나와 가볼까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5,700원에 샀습니다. 5,700원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들고 있잖아요. 얼마의 수익이요? 여러분 이렇게 들고 갈수 있어요? 제가 1000% 간다 그러면 여러분 들고 갈수 있나요? 못 들고 간다니까요. 혼자는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5,700원이면 기껏해야 그죠? 여기뿐이 더 되겠어요? 그럼 이게 얼마예요? 에?
261%나 있는 거예요. 그럼 1000주면 얼마예요? 그럼 2천 몇백만 원 벌고 있잖아요. 그래도 아직도 안 팔고 있잖아요. 전문가님, 나 아직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종목은 이렇게 뭘 보고, 주봉을 보고 갈 때는요, 사정없이 들고 가라는 거예요. 안 팔고 이렇게 들고, 아무 일도 없죠. 돈만 벌고 있죠. 이게 바로 동업자 정신 아닌가요? 그죠? 동업자 정신이잖아요. 또 있어요. 너무 재밌죠? 이건 뭐예요? 삼천당제야. 아, 여기서부터 여섯 번을 샀어요. 100만원씩. 이 사람은 100만원씩 여섯 번을 샀어요. 그리고 그냥 있어요. 지금까지. 아, 진짜입니까? 아, 삼천당제야. 가격이 얼마인가 보세요. 장부가. 12,327원. 500주 사놓고 그냥 내비뒀어요. 지금 얼마 수익 났을까요? 삼천당지요. 12,000 얼마야? 와, 되게 싸다. 그럼 여기서 산 거잖아요. 지금까지 들고 있잖아요. 그죠? 안 팔았잖아요. 무슨 일 있어요? 에? 300%가 나 있잖아요. 맞아요. 12,000은 여기가 아니네. 2016년이니까 여기죠. 12,000 얼마에. 이게 지금 뭐 400%가 났대. 411%. 아니 이게 600만 원이 얼마예요? 2,400만 원 벌고 가만히 있어요. 팔지도 않아요. 안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나요? 1,000%가 갈지 2,000%가 갈지.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대한약품에서. 여러분이 500만 원 담아놓고 그죠? 그냥 묻어두니까, 에? 그냥 묻어두니까 좋은 종목을.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뭐, 무슨 상관 있으면, 10년 전에 여기다 딱 500만 원만 내가 담았으면, 전문가님, 하,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500만 원만 여기다 2010년에 그냥 탁 담아놔서,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 부자 됐을 텐데. 얼마요? 1151%. 야, 500만 원이 얼마냐? 1억 천만 원을 벌어뒀나? 말도 안 돼. 1억을 벌어뒀어, 1억을. 와, 끔찍해. 맞아요? 아니요. 1000%면 얼마예요, 500만 원이? 5천만 원인가요? 차. 아니, 500만 원이 5천만 원을 벌어준다면 누가 안 해, 그걸? 여러분이 이거 흔들릴 때 이걸 들고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뭐 유튜브에서 나와갖고 여러분들이 뭐 1000% 가는 종목 추천한다, 뭐 그죠? 뭐 500% 가는 종목을 추천한다. 백날 얘기하면 왜? 들고 가지를 못하는데. 그 말이 맞다. 1번. 아니다. 2번. 한번 눌러보시죠. 제가 1000% 가는 종목을 추천한다. 1000% 간다는 조차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걸 미리 알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 유료원들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랬어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가장 잘 속는 방법. 최고로 속는 방법이 뭐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왔습니다. 아, 이 종목이 15만 원 간대. 7만 오늘 찍었으니까 15만 원 간다. 이 종목은 15만 원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기는 외국 나간다고 얼마를 샀냐 하면 자그마치 3억 2,500을 여기다 몰빵을 한 거예요. 내가 외국 한 2, 3년 갔다 올 거니까 여기다가 사놓으면 15만 원 갈 거다. 그래서 3억 2,500을 몰빵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태 와서 저한테 진단을 받는데 7,500 남은 거예요. 3억 2,500이. 아니, 15만원 간다는데 왜 여러분은 그걸 믿는 거냐고요. 아, 그걸 다 알 것 같으면 점쟁이를 하는 게 낫지.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했더니 의원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 또, 지난번에, 반도체인가요? 이것도 그래요. 2만원 간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꿈의 주식이라고 그래갖고 또 뭐요? 거기다가 2만 원 간다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몰빵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1억을 몰빵했더니 그 다음날 그냥 올라가는 척하더니 그냥 내리 꽂아버린 거예요. 손절. 아, 2만 원 간다며. 그럼 2만 원 가면 그까지 사야지. 왜 잘러? 무서워서요. 그럼 뭐예요? 왜 얼마 간다는 말에 너무 좋아해? 그걸 알것 같으면 아니 그냥 저걸 하지. 뭐래요? 점쟁이. 아, 갑니다. 사세요. 안 갑니다. 사지 마세요. 그걸 어떻게 맞춰요? 왜 그런 데 사람들은 왜 그다가 몰빵을 하냐고요? 투자의 기본이 안돼 있는 거잖아요. 내가 모르니까 일단 100만 원만 사보지 뭐. 갈지 안 갈지 내가 어떻게 알아? 잘못되면 손절하면 되지. 그 다음에 더 가면 가다가. 그죠? 이거잖아요. 우리가 알수 있어요? 가다가. 가다가 찔뽕 누르면, 아, 다시 올라가려고 하네. 좀 사볼까? 아, 이제 100만 원 한번 사봤으니까 또 100만 원한번더 사보고. 또 올라가네. 아, 또 눌렀네. 그 100만 원더 사볼까? 아, 이러면 얼마나 편안해. 거다가 있는 대로 몰빵 딱 했다가 떨어지니까 이제 죽는다고 손절. 그것도 돈또 까먹는 거지. 거기다 1억을 왜 몰빵을 해요? 집 팔아서 사야 되나요? 아니면 전세 빼서 사야 되나요? 누구처럼 10억, 13억, 16억 융자 받아서 살까?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잘 모르면 모를수록 안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발 여러분한테 부탁하지만 그런 말에 여러분이 현혹되거나 그런 말에 그 수많은 사이트에서 여러분들한테 얼마 간다 그런 말을 하면 본인이나 사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그런 말에 다 속아요? 그렇게 갈수 있는 거는 어떠한 전문가도 없는 거고 템플턴도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런 거는 잘못된 말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템플턴이 이걸 얼마 가는 걸 알면 템플턴 재산이고 뭐고 있는 대로 빌려다가 몽땅 갖다 질러버리지. 그러면 돈다 벌어 갖고 어때요? 나와서 노래 부르고 다니지. 아무것도 안 하고 돼도. 평생 먹고 사는 지장 없는데? 사람들은 그런 걸 되게 좋아해. 아파트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아파트 사러 가도, 아우, 전문가님, 이 아파트 사면 얼마나 갑니까? 예, 이거, 그래서 3년 안에, 이거 뭐 지금 1억 2,500짜리지만, 3년 안에 이거 5억 갑니다. 그러면 대번에 여러분 뭐라 그래요? 저런 사기꾼. 대번에 그러죠. 그 옆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 옆에서, 1억 2,500이니까 무슨 2, 3년 지나가면 2억까지는 안 가겠어요? 집에 가서 이제 집은 사긴 사야 되는데 고민이 들어갑니다. 어떤 걸 살까? 에이, 저건 사기꾼이야. 저거는, 어우, 저건 진짜, 정상으로 지금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은 살 때는 어디 갔어요? 사기꾼이라고 욕하면서 거 갔어요. 그죠? 맞아요? 심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다. 3번. 아니다. 4번. 한번 눌러보시죠. 자신의 심정을. 나도 그랬었다.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일을 왜 여러분은 자꾸만 하려고 그러죠? 좋은 주식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래서 끊임없이 가치를 분석해서 가려는 거예요. 수백 프로, 천배 가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천배 가는 종목 추천하면 뭐예요? 갖고 가지도 못하는데. 솔직한 예로 갖고 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천배 간다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 그냥 우르르 몰리죠. 그죠? 그죠? 우르르 몰려요. 마치 진짜 천벌을 벌어준 것처럼. 그죠? 벌어지긴 뭘 벌어줘. 이런 거에 다 여러분들은 내가 좋은 주식을 사서 동업을 해서 부자가 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뭔가 급등해서 먹고서 부자 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저평가될 때가 절호의 매수 기회라는 거예요. 아까 봤잖아요. 신대양 제지에서.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방법은 다양하지요. 블랙스완이 나올 때, 또는 개인 투자자들 신용 지분이 많을 때, 또는 공매도로 인해서 저평가되는 경우, 또 애널리스트 보고서 없는 종목이 의외로 실적이 좋음에도
주가가 싼 경우, 여러 가지가 반복해서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의 역사는 늘 반복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주가는 따뜻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이 이격났다고, 이격나면 반드시 조정이 간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아휴, 정말 조정 없이 가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시장에 반응하는 것보다 물방 질르면 돈을 왕창 벌것 같지만 좋은 기업을 분할 매수하는 게 왜? 아까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실수했다고 가정하자고 그러면 설사 현대상선에서 물방 질르라고 그랬다 가정하자고요. 그럼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물방을 안 하고 어땠어요? 아유 100만 원만 일단 담아보자. 추세가 떨어지는지 가는지 이 기업이 무슨 일이 벌어지? 자꾸 떨어지면 손절하면 되잖아요. 기업이 부실해서 자꾸 떨어지네. 그런데 여기다가도 몰빵 안 놓고 턱받치고 있어요. 30명이 몰빵했대. 정은이끼리 회담하면 떼돈 벌어줄까요? 이거 그죠? 우리 주식이라는 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분할 매수가 필요한 거잖아요. 모르니까 그걸 어떻게 다 알아? 근데 여러분은 1000배 간다고, 이 종목은 이 정의끼리 회담에서 1000배 갈 겁니다. 그럼 여기다 몰빵하잖아요. 어떤 분이 현대아산을 우리 유전자 여기다가 몰빵하겠다고. 10년 동안 묻게, 10년 동안 묻어서 몰빵하겠대요. 제가 뜯어 말렸어요. 코코파님 넣어서 오시고요. 10년 동안 묻겠대요. 자기 전 재산을 갖다가. 뭘 믿고요? 그랬더니. 뭘 믿고 여기다 몰빵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뭐 남북 통일이 되면 대박 나지 않겠습니까? 금강산이 열리고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유월도 다 까먹은 종목을 뭘 어디다 금강산 개발이면 뭐예요? 영업이익 다 까, 유월 다 까먹었으면 증자 아니면 감자해야 되는데 어디다 대고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큰일 날라고. 아 전문가님 우리 친구가 여기다 몰빵하겠다고 난리 쳐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세요. 이거 뭐 유부에 다 까먹었는데 뭐할 거예요? 감자 아니면 뭐볼게 있어요? 증자, 감자, 별짓 다 해야 되죠. 이래서 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저가주에 대한 집착에서 뭘 버려야 돼요. 저가주에 집착해서 뭐 테마가 어떻게 돼서 상한가 나갈 것인가? 매수해서 부자 되겠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액면가 미만의 저가주엔 선호가 너무 높은 거라서.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KR 모터스에다가 저가주니까 살라고 자꾸 덤비는 거예요. KD 건설. 뭐 이거? 저가주 99원. 여기다가 사면 대박 난다고. 유튜브 방송하는데 KR 모터스 자기가 왕창 사면 안 될까요?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감자당하면 당장 어떻게 돈 날아가는 거잖아요. 유튜브 방송하는데 이걸 사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그걸 왜 사야 되는데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감자들 그 뻔한 기업을 여러분이 어떻게 살라고 자꾸 덤비냐? 어? 싸니까요.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을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다 들어봤죠? 싼게 비지떡이다. 왜 500원짜리 분이 안 될까? 이게 상이 날라가든 뭐든 그거는 작전세를 가든 사면 안 된다. 그죠? 왜요? 부실 종목이잖아요. 그 저까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주식의 수량보다는 투자 수익률이 중요한 거예요. 저까지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싸니까 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금요일 날. 그래서 왜 사야 되는 거예요? 이유를 써보세요. 싸잖아요. 싸니까 돈벌것 같은가요? 싸다고 갖고 가서 샀는데 감자 나오면 어때요? 돈다 뺏기는 거잖아요. 안 본다는 거예요. 한 번만 여러분이 봐도 아이고 영업이 3년 연속 적자 기업이 유보율도 까먹었네. 그럼 사야 돼, 안 사야 돼? 너나 먹어. 난안 사.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감자를 당하는 거지. 뜨거운 감자탕을 먹는 거예요. 사지 말라고 해도 자꾸만 사거든. 부실 재무구조 경쟁사 대비 열악한 원가 구조. 기업의 산업 자체가 시대의 조리에 맞지 않은 사양 산업. 이런 거는 그게 뭐요? 사양산업 하나만 딱 만들고
기업이 열심히 일을 안 해. 그럼 어떻게 기업이? 점점 실적이 부진하니까 곤두박질 치는 거죠. 그래서 1년의 계획은 곡식을 심는 것과 같은 것이 없고, 10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는 것만 같은 것이 없고, 평생의 계획은 사람을 심는 것만 같은 것이 없다. 사람을 심었으면 평생을 가져가야 되는데, 평생? 여러분이 주식을 샀으면 최소한의 10년 계획은 심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부자가 되니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자신은 아직도 뭘 심었죠? 나무를 심었나요? 잡초를 심었나요? 그죠? 잡초를 심었나요? 나무를 심었나요? 농부가 사과나무를 심고 훌륭한 열매가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노력을 해야 함에도 투자자들은 사과가 빨리 열리지 않는다고 나무를 뽑아다 땔감 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기회가 언제 올지 알 수는 없어요. 지금 당장 시장은 기회의 문을 열고 우리 보고 오라고 두드리고 있어도 여러분은 못하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가장 좋은 기업에 동업하고 있나요? 인생에 있어서 언제가 가장 중요할지 우리는 알아야 몰라요.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무슨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미래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그래서 조물주가 우리한테는 소금과, 소금이 없으면 안 되니까 소금과 황금과 지금을 줬다고 그러잖아요. 세 가지 금을 줬는데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 그죠? 지금만큼 여러분이 10년 후에 여러분의 자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만들어주는 거죠. 부실 종목 먹어서 돈 벌겠다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자, 이거 보죠. 제가 좋은 기업입니다. 떨어졌나요? 괜찮아요. 들고 가보세요. 수익 나고 그랬죠. 아유, 그냥 매수해서 가만히 들고 가요. 좋은 일 벌어집니다. 이것이 기업이요. 저평가 기업이 싸질 때 매수할 수 있다면 더 많이 수익 나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면요, 들고 오면요, 종목을 그냥 막200종목 이렇게 들고 와서 그냥 종목 한 종목, 두 종목 막 삽니다. 그래갖고 정신을 못 차려요. 부실 종목 사가지고 또 거기다 전부 다 정지돼 있어요. 정말 그럴 때는요, 종목 백화점을 만들어 돈 벌겠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평년 수익뿐이 안 되는 거예요, 평균 수익. 평균 수익이나 벌면 다행이죠. 그죠? 또, 주가 하락? 주가 하락에 샀나요? 예, 좋은 자리에 왔습니다. 매수 들어갑니다. 또 삽니다. 또 사. 그럼에도 수익은 본전이 오면 매도하기 바쁘죠. 차트를 보면 주가 하락 시에는, 그죠? 본전의 주가 하락이 이제 상승할 거라는 희망으로 자꾸만 더 사요. 사지 말래도. 결국은 본전이 오면 또 재빨리 팔아먹어요. 본전이 오면 더 사야 된다고 그러면, 아, 전문가님, 본전 왔는데 더 사야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이제 본전이 3년 만에 본전 왔으면 더 좋은 일 벌어지니까 더 사야지. 그랬더니, 아, 나는 까꾸로만 했네. 왜 거꾸로 투자를 했을까? 공부를 안 했으니까. 차트가 처음 배우는 사람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본전 왔으면 더 사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 본전 찾으려고 떨어질 때 계속해서 내가 사면 혹시 올라오지 않을까 해서 빨리 본전 찾을 거니까 자꾸 평균 낙가를 낮추려고 애를 쓰죠. 지금 어떻게 됐나요? 쭉 올라와서. 오늘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떨어뜨렸나요? 예. 네. 파트로. 아, 이런 거 사면 얼마나 좋아요. 예? 네? 아, 이런 좋은 종목을 사면 얼마나 좋아. 이런 거 사서면, 그죠? 차트가 이제 조정받고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아, 이런 거 사면 박스권에서 샀으면 수익이 그냥 커졌잖아요. 이런 건안 사. 돈을 잘 버는 기업은 안 사고 가서 뭐 사요? 아까처럼 뭐 컨버즈 이런 거 사는 거예요. 상 나가니까 좋아하니까. 아, 이제 여기다가 여기서 또상 나가면 대박 준다. 대박 주니까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이지. 아, 이런 거 사면 돈이 저절로 벌려요. 그죠? 돈이 얼마 벌렸을까요? 저절로 불리잖아요. 그건 진짜 이게 돈을 잘 버나? 그러니까 돈잘 버는지 봐보세요.
돈을 잘 보니까 여러분 사라고 그러죠. 아니, 100, 작년에 와도 어려웠었는데, 올해는 305억 올랐네. 아니, 96억 깼더니 150억으로 늘어났어. 야, 돈 엄청 번다. 작년에 얼마야? 36억이 150억은 5배를 벌었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주가 무지하게 가겠네. 그러니까 매수 들어가라. 템플턴. 우리 유료원들 사세요. 좋은 일또 벌어집니다. 또 사세요. 또 사세요. 좋은 일 벌어집니다. 들고 가는 거죠. 알아서 벌어주잖아요. 그죠? 알아서 돈을 벌어주죠. 그런데 이런 건안 사고 가다 부실 기업 가만 있어봐. 현대상선이 이제 한진해운이 망했으니까 이 기업이 이제 효과를 봐서 엄청나게 돈을 벌 거다. 아니 감자 5대1에서 16,000에 나왔던 종목이 지금 3,700원 떨어졌으니까 얼마요? 4분의 3이 다 날라갔네. 거기다가 감자까지 5대1 했네. 나 죽었다. 그래요? 죽었다. 저평가 종목. 삼성전기. 아, 여기서 또 본전 찾으라고 자꾸 사요. 주가 하락은 절호의 매수 기회라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아, 전문가님, 전문가님, 나 손절해도 괜찮을까요? 아, 손절하려고 그러는데 전문가님 손절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했어요. 아, 내가 비싸게 사갖고 들고 들어왔는데, 어떡해요? 사, 이제부터. 슬슬. 그랬더니, 사요? 에? 아, 주가 상승하고 슬슬 가잖아. 가면 어떡해요? 사야지. 좋은 종목이 싸게 깎아줬으니까 사는 것이 돈 버는 거 아니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올라가면서 야금야금 수익이 설설이 돌아오죠. 이게 봐요. 주식이에요. 떨어진다고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금방 올라갈 것 같지? 전문가님 올라갈 것 같잖아요. 올라가긴 뭘 올라가요? 기다려야지. 추세를 전환할 때까지는 절대로 사지 마라. 신신당부한다. 사지 말라. 그랬더니, 추세 전환할 때까지, 야, 절대 사지 마야 돼. 추세가 딱 전환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사야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벌어지죠. 맞아요? 안 사. 너나 사세요. 또 이제, 그죠? 이러면 여러분은 돈은 영원히 못 버는 거죠. 다섯 번째. 롤러코스터장이 주가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아우성 치니까 여러분. 지금 뭐 며칠째 올라오니까 너무 좋죠. 아이, 또뭐 맛있는 시세가 뭐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오늘 또 올라갑니다. 아이, 너무 좋아요. 아유, 전문가님 고생 무지하게 했습니다. 이제 슬슬 수익이 나서, 그죠? 이제 마이너스 된게다 수익 나서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또 올라갔으니까 수익이 더 올라가겠지. 그죠? 이런 게 바로 주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매일 그죠? 거기 매달려서 자꾸 부실 종목 사서 상한가 먹겠다고 그러다가 깡통 나는 거예요. 그러면 상이 뭔지. 템플턴도 왕초보 때 똑같았어요. 처음 주식할 때 뭐를 하죠? 제일 먼저 주식할 때는 아무것도 안 보고 뭐만 봐요. 귀동냥. 기동량을 하니까 뭐 차트가 어땠대, 거래량이 어땠대, 그러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 이제 서점에 가서 이제 책을 사는 거죠. 차트 책을. 죽어라 읽습니다. 아, 기법이 어때? 야, 이것만 하면 보조지표 깔고 이거, 뭐죠? 스토캐스틱을 깔고 이렇게 하면 부자 되겠다. 야, 거기 진짜 설명한 대로만 딱딱하면 나 무조건 돈 벌겠네. 그것이 비밀 지도냥 되는 것처럼 또 그냥 그거 열심히 했더니 되긴 뭐 이래. 돈안 되죠? 맞아요? 나도 차트책을 갖다가 스토캐스틱 깔고 점점이 그려서 돈을 벌라고 열심히 해봤더니 돈 됐다. 1번. 돈이 안 되더라. 2번. 한번 눌러보시죠. 경험이 있는 사람들. 템플턴도 그렇게 했었으니까. 하, 오늘도 깔아서 보조지표 깔고. 줄쳐가면서 여기다 해서 요렇게 하면 먹고 요렇게 하면 손실 나고 요렇게 하면 이득 먹어서 돈 법니다. 왜안 해봤겠어요? 첫 번째가 왕초보가 시작하는 게 뭐예요? 제일 쉬운 게 뭐예요? 그림이잖아요. 그림을 좋아한다고. 숫자는 싫어해. 일단 숫자는 알레르기를 벌리거든. 아, 숫자 알레르기 딱.
그럼 요 5년 차트가 보니까 가면서 봐. 거래량이 뭐 어떻게 증가했네, 뭐 빠졌네. 그러니까 스토캐스틱이 줄을 쳐보니까 여기서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뭐죠? 가만 있어. 오실레이트가 여길 돌파했으니까 여기서 매수하면 돈 벌게. 야, 이렇게 딱딱대면 돈 무지하게 벌었겠지. 근데 안 되잖아. 그 말이 맞다. 1번. 아니다. 2번. 왜안 해봤겠어요? 무진장 해봤지. 근데 안 되더라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넘어가죠. 첫 번째는 그렇게 합니다. 차트 기법으로다가 열심히 배워가지고 차트 책은 있는 대로 사다 놓고 갖다 그냥 뒤따 그냥 팝니다. 그러면 돈 번다고. 아, 그랬더니 안 돼. 두 번째 가니까, 야,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내 재무 분석을 가지. 그죠? 첫 번째. 아, 이번에 세상에 미국에서 마우스를 샀는데, 펜 마우스를 샀는데, 아, 이것도 어려워요. 잘안 돼요. 38,000에서 15일 걸렸어요. 아, 그거 사서 지금 해보려고, 글씨 좀잘 써보려고. 안 되는 거야. 펜 마우스를 샀는데. 그, 이제 차트 했죠. 보조 지표 깔고, 뭐, 차, 그죠? 오실레이트가 어떻게 돼서, 뭐, 여기서 딱 여기 올라타니까, 여기서 매서 거래량 따져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돈 벌겠다.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 두 번째. 그죠? 두 번째. 아, 이제 안 되겠다. 재무 분석을 해야 된다. 재무 분석을 또 뒤따 합니다. 뭐, 재무 분석 무작정 따라하기, 또, 뭐요? 예. 세상에서 가장 있는 재무제표 이야기, 그 다음에 뭐요? 뭐, 박해계사 재무 분석, 뭐, 그 다음에 또 뭐죠? 재무분석 절대 주식 투자하지 마라. 뭐 주막 정신없이 읽습니다. 다 읽어. 근데 안 돼. 세 번째, 우량한 기업을 샀어. 안 돼. 세 번째, 아, 내가 돈만 관련되면 이게 마음이 감정이 나를 어떻게 해요?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게 막아요. 감정이 주가를 보면 흔들어서 못 갖고 오게 막죠. 아유, 전문가님 더 떨어질 것 같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 들고 가보시죠. 괜찮은데요? 기업은 괜찮습니다. 그럼 들고 갈까요? 아, 좀 먼저. 실제로 그랬을까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요? 심리적 분석인 행동경제학이잖아요. 행동경제학. 아, 이게 조금 이제 이해, 조금씩 이해가 가네. 이게 이제 뭐요? 이해가 가니까, 아,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심리에서 이겨야 되는구나. 그래서 주식은 마음의 사업이구나. 부실 종목에다가 차트만 보고 심리 분석하고 장기 보유한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깡통. 재무 분석을 철저히 하고 차트를 보고 매수 타이밍을 잡고 매수해서 주가가 조정할 때도 인내했더니 어떻게 해요? 큰 수익이 나더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안 되고 이것만 해도 안 되고 이것만 해도 안 되잖아요.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차트가 전부라고 여기다 몰빵하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도 재무 분석 안 하고 이것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깡통으로 간 거잖아요. 또 이것만 하다 보니까 복리의 함정이 걸릴 수 있잖아요. 분명히 가치주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또? 그 참아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 차트도 봤고, 기업 재무 분석도 봤고, 훌륭한 기업이라는 거 확신이 들었으면 여러분이 주가 안 가더라도 인내하고 참을 수 있어야 이게 큰 수익으로 가는 거죠. 이걸 못하니까 또안 되는 거예요. 들고 가보긴 했나? 1000%까지 들고 가봤나? 1600%까지 가봤나? 1000%를 먹어본 사람이 1000%를 먹는 거예요.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1000% 못 먹습니다. 제가 장다 먹었는데 못 먹어요. 들고 가질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유튜브에서 뭐라 그래요? 1000% 가는 주식, 10배 가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거 사주면 그거 들고 갈수 있을까요? 못 들고 간다니까요. 혼자는 안 돼요. 실제로, 이거 갈 때, 이거 갈 때요. 여기서 그랬습니다. 임원들이 삽니다. 좋은 일 벌어지겠네요. 좋은 일 벌어지겠네요. 그래서 우리, 자, 그러면 사고 들어갑니다.
제가 여러분 사줄 테니까 강력하게 매수하세요. 임원들이 산다는 것은 상당히 기업이 좋은 데다가 임원들이 산다는 것은 더 수익이 나겠다는 거잖아요. 기업을 믿는 마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매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들어가서. 물론 우리 여기서부터 샀으니까. 그죠? 이 바닥에서부터 계속 사갖고 간 건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샀는데 하다가 찔뻑 떨어지니까 전무관님, 왜? 손절해야 되나요? 지금 여기 왔는지 손절해야 되나요? 왜 손절이요? 이유는 뭐예요? 아니, 저점 떨어지니까요. 차트만 본 거잖아요.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아 좋은 종목은 들고 가셔야지 왜 손절을 해요? 그랬더니 아유, 아 그래요? 괜찮을까요? 기업을 못 믿은 거예요? 템플턴을 안 믿어도 좋으니까 기업을 믿으세요. 어떻게 됐어요? 아, 요놈을 참았더니 참 그거 좀못 참았다. 또 올라갔네, 또 올라가네, 또더 사라. 참, 더 사래. 아, 박스다, 더 사라. 또 사라. 박스잖아요, 더 사라. 더 사라. 참, 그죠? 더 사. 안 산다고요? 아, 50만 원 사놓고 그냥 죽으러 간다고요? 더 사. 그래야 돈이 커지는 거잖아요. 가자, 가자. 갈 때까지 가보자. 어디까지 가냐. 아이고, 그 유료원이. 아유, 전문가님, 잘랐습니다. 얼마 먹었는데요? 630%. 630%. 여기 계십니다, 지금. 그럼 어떡해요? 어휴. 자르지 말고 들고 가세요. 걱정하지 말고. 좋은 종목을 왜 자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630%가 났대. 지금도 계셔요? 이게 뭐예요? 아유, 떨어졌네. 이제 갈라고 그러네. 매수해볼까요? 슬슬. 이제 좋은 일이에요. 그죠? 다시 잘랐으니까 또 사지 뭐. 이게 투자라는 거예요. 좋은 종목은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타균서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못 들고 가게 막는 거예요. 누가? 주가가. 결국 뭐요?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이 평정심을 가지려면 투자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대부분은 투자자들은 심리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손해를 자초하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때요? 투자한 종목에 대한 자신감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자신의 행동에 자신감을 가지는 그 기업에 대한 맞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샀습니까? 그러면 이유가 없어. 왜 샀습니까? 그러면 주가가 싸니까. 기업이 앞으로 펀더멘털이 어떻게 될 거고, 기업이 더 좋은 일이 벌어질지 아닌지를 생각 안 해요. 주가가 그냥 싸니까 산다, 이거. 근거가 될까요? 제가 가끔씩 이런 얘기를 했죠. 숫자로 증명하지 않는 건 어떤 것도 믿지 마라. 숫자로 증명하는 걸 믿는 것이 여러분이 수익을 내면서 장기로 갈수 있는 방법이다. 또세 번째, 자신만의 투자 철학인 투자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투자 원칙이 없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더 살라고 그러고 주가가 떨어지면 팔라고만 덤벼요. 손절하려고만 그러니까 되나요? 안 돼요? 여러분이 수두룩 한번 손절해 보시죠. 매수하고 손절하고 매수하고 손절했더니 전문가님 다섯 명을 거쳐서 다시 왔습니다. 돈 벌었어요? 아니요. 7,500 까먹었습니다. 에휴, 에이구, 걱정이다. 왜 좋은 주식 사고 다 팔아버리고 그죠? 다 팔아버리고 가서 부실 종목을 급등 주나간다고 그거 쫓아댕기다가 7,500 까먹었대요. 속이 상해서 다시 왔습니다. 어느 사이트를 돌아다녔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의원이 전문가님 이제 그런 짓안 할래요. 좋은 주식 사서 가만히 묻을게요. 그래야 돈을 벌죠. 자신이 모르는 분야는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는 주식 사지 말라고 그러면 그죠? 기업도 내가 분석할 수 없으면 안 사면 되잖아요. 저게 부실인지 뭔지도 모른다면 여러분 주식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전문가가 추천했다고 사야 되나요? 그 책임은 괜히 그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 부실 종목인 걸 알았으면 안 사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모르면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공부하고 투자해도 좋다. 그럼 뭐요? 주식 투자보다 우선이 뭐다? 공부가 우선이다. 늦어요? 아, 전문가님, 난돈좀 벌면 들어갈게요. 돈좀 벌면 들어갈게요. 주식은
우선이 공부인 거예요. 공부 없이 투자하는 것은 사상 누각이에요. 모래 위에 집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스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시장 역사는 늘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러나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시장은 반복합니다. 저까지는 여러분 집착을 버려야 돼요. 부실 재무구조 경쟁사 대비 열악한 원가구조 기업, 조리에 맞지 않는 기업, 사양산업 안 사야 돼요. 근데 그런 건 안 봐요. 차트만 뭔가 하려고 해요. 바닥에 기고 있으니까 그거 샀더니 바닥이 아니라 지하실, 지하 3층까지 막 내려가 버려. 아까 봤죠? 그러니까 어때요? 깡통으로 간 거지. 그래서 멋진 말이에요. 1년의 계획은 곡식을 심는 것만 같은 것이었고, 10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는 것만 같은 것이었고, 평생의 계획은 사람을 심는 것만 같은 것이었다.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10년 후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로보스타 알파고 때 제가 사줬습니다. 끊임없이 샀습니다. 아,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느닷없이 또 무슨 일을 벌려요? 그냥 가만히 들고 가면 돼요. LG에서 인수했죠. 얼마나 좋아. LG에서 자동 기업 뭐죠?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이걸 인수해버렸어요. 공장 자동화. 인건비 올라가니까. 그럼 뭐 그냥 가만히 묻어두고 가면 지가, LG가 이 기업을 상장 폐지시킬까요? 그러니까 아르토 서비스 로봇이 뭐 정책 테마래. 그렇다고 뭐 이, 예? 2007년 산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러니까 갑자기 주가가 막 올라갔잖아요, 또. 그거 가만히 들고 가면 수익을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돈을 저절로 보는 거잖아요. 또 뭡니까? YN택. 제가 뭐라 그랬어요? 피터 린치가 가장 좋아하는 기업이다. 펀더멘털과 영업이익이 폭발하는 진입장벽이 높은 수익률이 커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꾸준히 들고 가서 자식한테 물려주라. 자식한테 물려주라. 그래도 여러분은 돈을 번다. 안 사봅니다. 끊임없이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지금 수백 프로가 났는데도 여러분은 안 사지요. 에이, 그런 거 사서 뭐래. 자, 여기까지 올라가 있네요. 이 돈이 얼마야? 코엔텍도 봐봐요. 아휴, 전무관이 코엔텍 왜 이렇게 잘 가요? 돈을 잘 보니까 가지. 아휴,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지금 지금까지. 어이, 이게 얼마야? 팔지 말아요. 그랬더니 안 팝니다. 더 사요. 더 사요. 얼마나 좋아요. 왜 팔아요? 좋은 종목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흔들릴 때마다 뭘 봐요? 주봉을 보는 거예요. 야, 주봉이 정배열로 가고 있구나. 갈 때까지 가보자. 지까지게 팔라고 그럴 때는 뭔가 신호를 주겠지. 그죠? 지까지게 가다가 신호를 주겠지. 역배열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대량거래 터진다든지 뭔가 난리를 치겠지. 그럼 그때 팔면 되잖아요. 무슨 목표가 손절가가 어디 있어요? 그냥 들고 갔더니, 이야, 이게 지금 얼마 났나요? 여기서부터 사서 계속 사주기만 했는데, 에? 더 사라, 더 사. 괜찮으니까 깎아주면 더 사라. 이게 뭐 245%예요. 저 사람들은 정신이 없는 사람이 뭐, 아, 이 조정 들어오니까 빨리 잘라야지. 빨리 더 사. 그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어디 가서 사죠? 이런 데 가서 삽니다. 아, 나만 빼놓고 갈 것 같아. 나만 빼놓고 갈 것 같은 게 또 여기다 뭐, 아, 내일 안, 오늘 이거 안 사면 내일 상한가 날아갑니다. 아, 그러면 또 여기 가서 쫓아가서 가서 매수해야죠. 아, 이렇게 좀 깎아주면 사면 안 되냐. 가다가 깎아주면 사면 안 되냐. 꼭 깎아주는 건 싫어해. 좋은 종목을 깎아줄 때 사면 수익이 더 나는데. 꼭 여기 가서 살라고 그래. 아이고, 여기 가서 살라고 그래. 여기 가서, 그죠? 나만 빼놓고 갈 것 같잖아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빨리 사야지. 사는 방법은 전혀 모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나는 파는 방법만 몰라. 파는 방법은 뭐 매도는 10배가 어렵고 매수는 너무 쉬워. 아무 때나 사면서 매수는 쉽대. 왜 이런 데서 샀죠? 아, 되돌리면 깎아주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야 되잖아요. 가잖아요. 너무 가잖아요. 깎아주잖아요. 그럼 깎아줄 때 사지. 아, 봐봐요. 신대양제지. 깎아줄 때는 못 써요. 그죠? 깎아줄 때는 못 산다니까요. 깎아줬잖아요. 깎아주면 사라 그러면, 템플턴은 사라 그러잖아요. 그거 진짜 사잖아요. 그럼 여러분 깎아주면 안 사요.
아니면 또 쫓아가서 꼭대기 가서 사가고 떨어지면 이제 아휴 또 손절 누구 좋으라고 손절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이 안 팔면 그죠? 자꾸 손절해야 증권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건 아니잖아요. 템플턴은 이건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기업 매수했으면 차라리 싸게 깎아줄 때더 사고 그래서 현금을 보유하는 거예요.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굉장히 뭐다? 우량한 종목이다. 우량한 종목인 거예요. 왜? 내가 가둔 종목이 가다가 이렇게 깎아주면 더살수 있으니까. 이야, 우량 종목을 더 사니까 수익이 더 커졌네. 이걸 할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 부실 종목 상한가를 역시 눈을 돌리지 말고 좋은 기업을 사서 그냥 꾸준히 가다가 깎아주면 더 사고 깎아주면 더 사서 더큰 수익으로. 봐, 여기서 산 사람도 수익이잖아요. 그럼 더 샀습니다. 그럼 어떻게 더 많은 수익이 났겠지? 이 기업이 망할 기업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투자를 안 하면 매일매일 힘든 거예요. 그 거의 다 어떻게 돼요? 일단 가니까 몰빵. 몰빵. 아, 전문가님 더 나갈 것 같아서 몰빵했어요. 떨어지면 이제 죽는다고. 더 떨어지면 완전 죽는다고. 아, 잘 몰라, 아직. 내가 잘 모르니까 300만 원만 탐지 뭐. 아, 떨어졌어. 야, 이제 갈라고 그러네. 또 300만 원더 사지 뭐. 300만 원 샀어. 600만 원 샀는데. 아, 올라갔다 또 떨어져. 다시 갈라고 그러네. 아, 이게 뭐내 주가보다 싸네. 그럼 300만 원더 사지. 이게 뭐예요? 기간 분할 매수. 사놨더니 900만 원을 사놨더니 아, 얘가 올라갔어. 어이, 맛있어. 맛있잖아요. 이 기업이 망해요? 좋은 기업이래. 실적도 너무 좋아. 돈도 너무 잘 벌어. 아유, 나는 얼른 동업해야지. 아, 가보지 뭐 어디까지. 돈 벌면서 가잖아. 이게 부자 되는 길이잖아요. 왜 자꾸만 부실 종목에서 상한가를 갖다 그걸 매수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죠. 안 되는 걸로 자꾸 가요. 그 수많은 투자자들이 전부 다 그냥 부실 종목 사가지고 여기저기서 어떻게 됐나 보세요. 예? 이건 뭐요? 아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신대양처럼 이게 필요하잖아요. 인내심과 용기는 장기 투자자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죠?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 이 잘하는 기업을 시장에 그죠? 이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잘하는 기업을 사는 거예요. 잘 모르면 자신이 아는 기업이라는 건 뭐예요? 버핏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자신이 모르는 기술 투자는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을 인수하든 주식을 매수하든 경영하든지 간에 일관된 원칙은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버핏은 자신이 아는 범위 안에서만 투자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모르는 분야. 여러분이 가장 많이 속는 게 뭐예요? 펀드 가입하는 거 무지하게 많이 속죠. 왜 그렇죠? ELS 샀다가 망했지. 왜 그래요? 내가 모르잖아요. 내가 모르는 상품은 누구를 위한 상품이다? 다? 그 상품을 만든 사람의 상품이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자, 펀드를 사든, 뭘 사든, ELS 사든, 누구를 위한 상품인가? 여러분을 위한 상품일까요? 세상에 여러분을 위한 상품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내가 유리한 상품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한테 파는 거예요. 뭘 나눠주겠다 그러고. 그죠? 생각을 해봐요. 뭘 나눠주겠다고. 그래, 뭘 나눠준 건데, 내가 일단 그런 걸 만들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니넨 거기 동참해. 그러면 내가 번 거에서 1분 내내 떼어줄게. 그 말이잖아요. 무서운 얘기죠? 맞아요?
그 말이 맞다. 3번. 에이, 아닙니다. 4번 한번 눌러보시죠. 제가 상품을 멋지게 만들면 여러분을 위한 상품일까요? 템플턴을 위한 상품일까요? 템플턴을 위한 상품일 가능성이 99%죠. 그렇잖아요. 그럼 펀드는 누구 위한 상품이요? 증권사를 위한 상품이잖아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으니까. 그 많이 버는 거에서 이네 일부만 떼줄게. 그 말이잖아요. 무서운 얘기죠. 그럼 은행은 왜 저축을 받아요? 저축해서 왜 광고를 해요? 내가 돈 벌어야 되니까. 여러분은 거기에서 일부만 떼줄게요. 그 말이잖아요. 무서운 얘기죠?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기업에 대해서 매출액이 어쩌고저쩌고, 제조원가가 어떻게 되고, 현금흐름이 어쩌고저쩌고, 노사관계가 어떻게 됐고, 가격 탄력이 어떻게 됐고, 이런 거를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남보다 이기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기업이 무슨 상품을 만드는지조차도 확인조차도 않고, 컨버즈가 난뭐 만드는지도 몰라요. 부실 기업은 만지질 않으니까.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기술 기업의 경우 무슨 상품을 만드는지조차도 모르고, 여러분은 그냥 추천주라면 사고, 아니면 뉴스를 보고 사고, 또 아니면 방송에서 보고 사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조사하고 사나요? 그죠? 무서운 얘기해서 좀안 됐나요? 여러분이 현실을 알아야 돼요. 그 많은 상품들은 따라서 여러분을 위한 상품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중에 이익을 일부 떼주는 것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아, 이번에 상품 개발했습니다. 엄청난 상품을 개발했으니까 여러분 가입하시죠? 누구를 위한 상품일까요? 역시 자신을, 그 상품을 만든 사람을 위한 상품이죠. 자, 인내심과 용기는 장기 투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시장에 뛰어들 때는 초심을 망각하고 인내의 중요성까지도 잃어버리죠. 늘이 종목 저 종목 따라다니죠. 그러다 보니 얼마 지나서 자신의 계좌가 점점 막 하면서 나는 지금 자산이 3억인데요. 딱 1억만 할게요. 그래놨는데 1억을 점점 까먹으니까 아니야. 조금 더 넣어야 돼. 돈이 작아서 그러나 봐. 그래서 1억을 또더 넣습니다. 아, 근데 1억을 또 까먹네. 아니야, 너무 작은가 봐. 돈을 더 갖다 넣어야지.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주식 시장에 자꾸 시장에 회오리에 맞으면, 아우, 가다가 잘 가다가 갑자기 회오리 한대 맞으면, 야, 이제 뭐 손절매해야 된다는 둥, 뭐 엄청나게 뭐다 팔아야 된다는 둥. 그죠? 여러분이 한번 가봐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다 팔아야 됩니다. 뭐 시장이 어땠으니까 팔아야 뭐 살아납니다. 손절매 해야 됩니다. 아, 템플턴이 뭐 손절매 팍팍 하라고 그러던가요? 장기적으로 천천히 올라가는 상승 국면에서 인내심이 필요하고, 강세장에서는 2차적인 조정을 넘기 위해서는 또 용기가 필요하고, 가다가 조정 들어오면 용기가 없어서 잘라버려요. 그죠? 아니, 더 가야 되는데 용기가 없어서 잘라버리잖아요. 그저 조정 들어오니까 딱 잘라버렸어. 이제 끝났다고. 본인 생각이잖아요. 아, 신대양 재지 가다가 조정 들어오니까 잘라버려. 조정 들어오고 또 나간다는데 이 조정을 참을 수 있는 용기가, 이 조정을 넘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나요? 기업의 가치가 고평가가 아니라면 중장기로 보유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다 이격났다고 잘라버리고, 뭐 했다고 잘라놓고, 무슨 600%, 1000%, 10000% 간다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못 들고 갔는데. 그렇잖아요? 못 들고 갔잖아요. 과연, 그러면 이건 뭐요? 여러분이, 한번 보자고요. YN텍이 그냥 갔나고요. 그냥 갔나요? 여기서 샀는데, 그죠? 여기서부터 샀어요. 똑같이. 2월 달부터. 코엔텍에.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해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 그쫙 이거 보소, 수익이 얼마나 났나요? 100% 났나요? 다안 간다고 다 잘라버렸지. 얼마요? 얼마요? 지금 140%입니다.
그럼 1년하고 2년 됐으니까 정확히 1년에 70%씩 벌어준 겁니다. 그 70%씩 벌어준대, 여러분은. 안 간다고? 안 간다고? 그놈 안 간다고? 올라가다 이격 났다고 자르고, 내려오면 또 손실 났다고 손절하고, 또 올라가면 쫓아가서 매수했다가, 또 떨어지면 손절하고. 아니, 가만히 있었는데 140%야. 좋은 기업을 믿고 꾸준히 갖고 가면 1년에 70%씩 벌어준 거잖아. 여러분 부자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격 나서 다 잘라먹어서 여러분 부자 됐어요? 가가지고 맨날 손실 나서 7,500 까먹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가만히 있었더니 어떡해요? 자, 얘이140% 고엔텍. 네? 제가 2017년 2월 달에 똑같이 샀다고 그랬죠? 무슨 일이 벌었어요? 240%, 그 다음에 인선 ENT, 쓰레기 종목들, 동시에 그때 다산 겁니다. 근데 무슨 일 있나요? 2017년 2월 달에 샀는데. 수익이 제일 적죠? 그래도 여러분이 깡통 내줘요? 깡통 내줘요? 예. 이렇게 떨어졌어도 다시 28% 벌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기업의 가치가 고평가가 아니라면 중장기로 보유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군중이 당신의 의견에 동조했다고서 당신이 옳거나 틀린 것도 아니다. 이게 다수결의 오류죠. 당신의 데이터와 추론이 옳을 때만 당신이 옳은 거예요. 벤저민 그레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무 분석 없이 절대로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장의 변동성이 심할 때는 군중 생각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군중과 독립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그게 뭐예요? 역발상 투자잖아요. 남들이 다 도망갈 때. 그죠? 남들이 다 도망갈 때 나는 가만히 보유한다. 백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그죠? 백할머니가. 여러분이 팔고 싶어서 정말 몸부림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주고, 여러분이 사고 싶어서 아우성 칠때또 팔아주고, 얘따 먹어라. 그럼 여러분이 돈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다. 그런데 맨날 차트에 목매서, 그죠? 차트 기법은 당연히 배워야 되고, 또 재무 분석도 당연히 배워야 되는데, 한 가지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차트 기법만 하면 사람의 심리라든지, 그 다음에 매수 시점이라든지 이런 걸알수 있는 나침판이지만, 어디로 갈지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이지만, 부실 기업을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차트 기법에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 분석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길로, 장기적으로 이기는 길로 갈수 있잖아요. 이게 뭐요? 아이고, 전문가님, 아, 이거 샀는데 이거 떨어졌으니까 팔까요? 그래서 뭘 팔아요? 그랬더니, 아유, 두려워서요. 그죠? 제가 트와이스, 일본에서 전국 투어를 5일 만에 완전 매진됐다고 해서, 야, 이거 일 나겠다. 더 사라, 더 사, 더 사, 괜찮으니까. 여기까지 갔어요. 에? PBR이 7배나 올라갔나? 어휴, 떨어지니까. 뭐, 하나 대투해서 또, 뭐,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또, 뭐, 100억 나야 되는데 85억 분이 못 났다고 그냥 흔들어 버려놓고 또 올라가죠. 오늘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기업의 펀더멘털을 보면 수익가치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지표 하나만 보고 또 그냥 우를 범했죠. 어떻게 됐나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투자 방법을 알지 못하면 맨날 헤매는 거예요. 다 팔아서 없어요. 장대음봉 나왔으니까 끝났다고 도망갔죠. 네? 올라가네, 더. 야, 더 가, 더 가. 그죠? 주식이라는 게 이런 건데. 아, 그러면 어떡해요? PBR이 7배나 올라갔으니 어떡해요? 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또? 퍼가 얼마 됐어요? 야, 퍼가 얼마 됐냐, 너? 퍼가 대충? 퍼는 어떻게 계산한다? 퍼는 뭘로 계산하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당 순이익? 그러면 총수익, 당기 순이익으로 나눠버리면 되는데, 당기 순이익은 얼마냐? 당기 순이익 봤더니, 얼마요?
당기순이익이 238억이네. 그럼 시가총액은 얼마예요? 238억이 시가총액 1조네요. 그럼 뭐 300억짜리 3, 4, 표는 한40 정도 되네요. 그죠? 아유, 너무 표가 너무 비싸. 빨리 도망가야 돼. 그러나요? 성장주가 표가 40으로 끝나나요? 대충 계산해 본 겁니다. 정확한 계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오, 안 팔아 가는데 왜 팔어? 그죠? 자, 그래서 주가는 이렇게. 또 뭐가 나갑니까? 필라코리아도 여기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중의 원칙은 여러분을 시장을 이기는 비장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만약 시장이 패닉이라는 불운이 와도 여러분이 충분히 손실을 감내할 수준이래 갖고 있다면 또 주식을 투자한 주식이 생각이 가면 초조해지고 잠을 잘수 없다면 여러분은 투자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신용이나 미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다 박살 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코스닥 시장이 2019년, 28년인가요? 2018년 여러분 신용 걸었다가 어디서 다 터진 거예요? 여기서 980억 약 주룩 들어오면서 여기서 1020억인가요? 개인들이 다 신용 걸었다가 깡통 냈고요. 또 신용 걸었다가 깡통 냈고 깡통 내니까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무서운 사실이죠. 또 코스닥에 신용 무진장 걸었습니다. 전문가님, 삼성전자 성기가 너무한가요? 신용 차트를 한번 볼까요? 아, 진짜 징그럽습니다. 지금 이게 뭐예요? 코스닥 신용 좀 한번 봐보세요. 엄청나죠? 얼마요?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개인 투자 신용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 다음에 대차 거래가도 장난 아니에요. 아이고, 저걸 어떡하냐? 예? 그랬더니, 아이고, 나 죽겠습니다. 신용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거래소보다 코스닥 시장은 개인들이 장난 아니게 신용이 들어왔습니다. 얼마예요? 코스닥 신용 규모가 5조 4천억. 거래소 4조 7천억. 가만 있어봐. 삼성전기가 어떻게 됐나? 자, 삼성전기를 봤더니, 아휴, 이건 뭡니까? 신용 좀 봐. 대차 거래가 이렇게 많으니까 공매도 안 나갈 수 있나? 매일 공매다 수냐? 수두룩하니까 그냥 왕창. 아이고, 니네 죽어봐라, 이놈들아. 내 죽어봐라. 쫙 떨어뜨리니. 아이고, 죽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어떻게 팔아야 되나요? 손절해야 되나요? 여러분이 다 신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봐요. 신택. 신용과 미수로 유보를 다 까먹은 종목에다 왕창 뭘 샀어요? 왕창. 샀다가 1억 5천 날렸대. 이런 거 사지 말라고 그러면 꼭 이거 차트 보고 사요. 이게 또 뭐예요? KNC 글로벌. 아, 누구 회사 임원이 추천했대. 여기다 또 1억 몰빵했다가 또 깡통 났어요. 아, 손절하라고 그래도 말도 안 들어요. 50% 빨리 손절해요. 5천만이라도 벌게. 5천만원도 챙겨야 될거 아니요. 그런데 그냥 자포자기로 가, 그다 깡통 냈어요. 1억을 까먹었어. 기업 분석 없이 한다고? 아, 뭐 큰일 나는 일이에요. 큰일 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 파티 게임즈 지난번에 친구 말 듣고 뭐 2억을 몰빵했대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돈다 까먹고 이제 포기하세요. 어떤 분이 유튜브에서 보니까 에휴 포기해 이제 끝났어 너. 에휴 진짜 왜 친구 망하게 하려면 딱 하나 방법 있어. 나는 부실 종목을 빨리빨리 추천해주면 돼, 친구한테. 아까 뭐죠? 뭐? 컨버즈? 그런 종목 친구한테 막 사라고. 대박 난다고 그러면 친구 다 망하죠. 내가 주식 모르면, 그죠? 친구한테 아무리 아는 척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아니,
1000%가 넘는 주식을 추천해서 1년, 2년만 들고 가라 그랬더니 아니 100% 나가니까 홀랑 잘라버리면서 무슨 1000%를 먹어요. 그죠? 추천했어요. 1년만 들고 가라고. 그랬더니 100% 나가니까 홀랑 잘라버렸어. 아 그럼 어떻게 1000%를 먹어? 죽었다 깨어나도 못 먹지. 안 되는 거예요. 못 들고 간다니까요. 다 잘라버려서. 조정 들으면 다 자르지. 어떻게 들고 가. 무서운데. 그러면 기업을 분석할 줄 알면 저 기업은 망하지 않을 기업이네. 그럼 사장이 안 팔았네. 사장이 안 판다는 건 뭐예요? 멀리 가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안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고평가 됐는지를 또 판단해 봐야잖아요. 아이, 셀트리온 너무 고평가니까 난 안 사. 그래야 되는데. 그죠? 어, 이거 뭐예요? 대우조사네요. 여기다가 박스권이니까 더 간다고 1억을 몰빵했어. 전세금 4천만 원에 자신의 돈 2천만 원, 빌린 돈 4천만 원. 근데 일뽀빠 떨어지니까 빨리 손절하세요. 그랬더니, 아이, 기업 분석은 안 하고 손절하니까 안 해. 어떻게 떨어졌어? 하한가 빅베스 딱 실적 부풀리기 딱 나오자마자 하한가를 딱 떨어진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여기 와서 진단하는데 한숨을 채팅창에다 푹푹 쉬고 있어. 결국은 집 팔아서 해결했대. 집을 팔고 빚진 거 다 정산하고 두 번 다시 주식하면 아니 부실기업을 샀으니까 문제지.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조선주 끝났다. 얘 돈 못 본다. 큰일 난다. 템플턴 자산운용도 5.0% 신고했다가 3% 여기서 매도하고 2%는 아마 10대 1 감자 나갔으니까 돈 왕창 날렸을 거예요. 자산운용도 실수한다고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부실기업을 처음부터 안 사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이 부실기업을 안 사는 거 이제 재무분석이 더 깐깐해졌습니다. 세무법인이 웬만한 거는 안 봐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종목을 추천받으면 발로 차버려야 됩니다. 3년 연속 적자 기업, 그 다음에 유보를 까모는 종목, 이런 거 함부로 샀다가 여러분 깡통납니다. 차트로 대응하지 마세요. 추천하면 일단 템플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천하면 기업 분석부터 해보세요. 부실이면 절대로 사지 마세요. 여러분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부자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죠?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니까 여러분의 수익이 빠른 속도로 손실 난 사람도 회복하고 있으니까 좋은 종목을 들고 왔을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종목 진단 짧은 시간이라도 해볼 테니까 채팅창에 한번 올려보시죠. 궁금하신 거. 그래서 남의 일 같지 않아요? 부실 종목 매수해서 어떻게 부자 돼보려고 그랬다가 다 돈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디든지 이제 유료방송에 오셨으니까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가면 걱정 없는 투자를 할 수 있죠. 자, 여러분이 궁금하신 거, 그래서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은 여러분을, 예? 최소한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것은 차트 기법과 재무 분석과 ROE, PBR 이런 것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PBR이 싸게 되면, PBR이 싸거나 퍼가 싸게 되면 부실 종목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ROE, PBR, 퍼만 보고 사는 사람들도 무지하게 많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무 분석을 확실하게 해야지. 메르츠 화재? 아니, 뭘 가속도님, 메르츠 오늘 떨어뜨렸어요? 잘 가고 있잖아요. 떨어뜨렸어요? 뭘 잘 가고 있는데 안 파는 거지, 뭐. 왜 두려워요? 아, 여기서 샀는데 뭐, 수익 깔고 있는데 편하게 들고 가면 되지. 언제까지? 아, 가면 신고가 내면 조정 들어오는 거예요. 1분기 실적 좋아질 것 같으니까 들고 가보자 그거잖아요. 펀더멘털이 보험료를 다 올렸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가만히. 안 팔어? 아 이거 떨어지는 거 무서워서? 아 이 정도는 다 조정하고 가는 거죠. 또 가겠지. 안 팔어? 그죠? 이게 여러분이 이기는 길이 가는 거예요. 단기로 보지 말고 내가 중장기로 꾸준히 가져간다. 휠라코리아 조정 들어가니까 또 난리 났지. 그죠?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조정 들어오니까 다
신고 까내면 조정하고 가는 거예요, 한 번씩. 가만히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또 궁금하신 거예요. 저거 더 나갔네. 그죠? 더 나갔네요. 장비주가 더 나가네. 오늘, 그죠? 아까는 떨어졌었는데. 아이, 갑자기 뭐, 꾸준히 올라가고 좋은 일이 벌어질려나. 여러분이, 그죠? 장비주. 이런 것도 가만히 들고 가니까, 야, 앞으로는 무슨 일이 벌어질겠냐? 떨어뜨렸냐? 다 이게 신고가 내면 눌러. 봐봐요. 차트가 그냥 가나 한번 봐봐요. 돌파, 신고가, 눌러. 돌파, 신고가잖아요. 또 눌러. 돌파, 신고가잖아요. 또 눌러. 돌파, 신고가잖아요. 또 눌러. 돌파, 신고가잖아요. 또 눌러. 아, 이러면서 가는 거잖아요. 아, 볼래요, 또? 에코, 마케팅. 그죠? 어우, 또 올라가네요. 돌파, 눌러. 또 갔다가 또 눌러. 가만있어, 또. 멀티? 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못 참잖아요, 못 참아. 그죠? 돌파, 눌러, 돌파, 눌러, 돌파, 아, 임서가잖아요. 그죠? 주가는. 이러네. 그냥 쫙 올라갈까요? 그건 작전주 아니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아, 깎아주네, 매수, 깎아주네, 매수. 왜 떨어질 때는요? 깎아주네, 매수해요? 안 돼. 빨리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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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도망가라 그럴 땐 빨리 도망가야 되고, 들고 갈 때, 더 사, 더 사, 그러잖아요, 더 사. 나 가니까 빨리 더 사. 이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템플턴이 정배열에 살아. 조광호에는 매도했어요? 아직 괜찮을 것 같은데? 그죠? 아직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가 우리 유료는 아직 안 팔았는데. 이걸로 끝날까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아이, 뭐, 정거점도 안 깼는데, 뭐, 까지 가만 기다려보지. 그죠? 정거점도 안 깼는데. 아이, 당연히 이게 급히 올라갔으니까 또, 그죠? 눌러주는 거지. 봐요, 장기를 못 하잖아. 그죠? 아직, 신고가 냈으니까 두드러. 또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알았어. 난 팔어. 아니, 아직 정별을 가고 있는데, 뭐, 그죠? 또 궁금하신 거. 배웠는데도 잘 안 되죠. 분명히 배웠는데도. 뭔가가 얘가 떨어지려면 장대음봉이 나온다든지 거래량이 폭발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호가 아직 안 왔잖아요. 이거 한번 떨어져서 무서워가지고 그죠? 무서워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유론들한테는 아직 전고점을 깨냐 안 깨냐 안 깬다. 그럼 어떻게 들고 가보자. 들고 가보자. 그죠? 들고 가보자 그랬습니다. 솔직히. 또 궁금하신 거요. 궁금하신 거 이제 없어요? PJ미털. 이제 나가는 거잖아요. 베이터님. 그죠? 가만히 들고 가시면 좋겠네요. 60으로 올라타고 참 좋죠. 야금야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부실 기업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실적은 조금 부진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슬슬 나가는데요. 뭐. 돌파, 눌러. 또 돌파하겠죠. 가만히 들고 가면 될 것 같은데요. 한국전자금융이 이제 더 살 자리가 오지 않았나요? 우동원님? 그죠? 많이 떨어뜨렸죠? 예. 전자금융이 이제 떨어뜨렸으니까 올라갈 자리니까 매수하기 좋은 자리 같은데요. 여유가 있으면 춤에 가자. 그죠? 춤에 조정받았죠? 아이, 잘 됐다. 좋은 기업이니까 더 살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죠? 많이 깎아줬으니까 또 사는 거지, 뭐.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동아, 동아, 화성. 좀 잘 가고 있잖아요. 그죠? 황금송송이. 7,500원. 어휴, 그죠. 가만히 들고 가야죠. 신용이 좀 많아서 걱정이 된다. 걱정이 된다. 실적은 개선돼서 가고 있는데요. 이게 또, 뭐죠?
좋은데 왜 그러시는 거죠? 황금성 소인이 가만히 들고 가시면 될것 같은데. 그죠? 왜요? 나쁜 기업 아니잖아요. 돈도 잘 벌고. 그러면 더 들고 가봐야죠. 아, 얘가 나쁜 짓 하려고 그러면 지금 아직, 그죠? 가만히. 아, 이거 많이 올라갔다고요? 이제 뭐 자기 가치뿐이 안 되는데, 뭐. 자기 재가치를 하고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들고 가야지. 아유, 몰라. 나는 주봉 보고 그냥 안 팔래. 그죠? 안 팔래. 올라가기만 하면 계속 들고 갈래. 아, 이거 멋있던 자리다, 진짜. 얼마나 멋있는 자리일까, 이거. 자, 일봉으로 가보자. 역시 급등 나갔네. 제가 급등 나왔어요. 가만히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안 팔어. 아직도 뭐 밑줄 닦아놓고 나 안 팔어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좋은 종목을 뭘 팔어요. 돈 벌어야지. 그죠? 예? 세젤리아님 돈 맞아요? 페이턴 있고 뭐 황금송송이 있고요. 나 안 팔어. 뭔가가 신호가 올 때까지는 들고 간다. 이제 정배열로 가보자. 가다가 봐봐요. 가다가 찔뻑, 가다가 찔뻑, 가다가 찔뻑, 가다가 또 한번 찔뻑할까?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보유해 보시죠. 뭔가가 신호가 올 때까지는 계속 들고 가세요. 신호가 아직 안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가야지. 또 KTNG, 옛날 KTNG 같아. 우량한 종목이긴 한데, 예, 좀 지루합니다. 잘 못 가고. 그죠? 세젤리님. 지루하고 잘 못 갑니다. 아, 이때가 참 잘 갔는데요. 그죠? 예, 조금은, 뭐, 불량한 기업은 아니지만, KTN이 담배회사인데, 그죠? 담배회사인데, 실적이 좀 부진하면서, 네, 실적이 좀 부진하면서 주가가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주식입니다. 그래서 뭐 기업이 망할 기업도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좀 힘들다. 그렇다면 뭐 들고 가보되 60일 깰 때는 한 번쯤은 나와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외국인들도 꾸준히 사주고 있는데 다시 반등하면 들고 가세요. 만약에 60일 깰다 그랬다면 그때는 한번 나와보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들고 간다. 우량한 종목이기 때문에 뭐 제가 수익을 얼마 낼 거다. 자, 시뮬레이션을 한번 가보자고요. 자, 10년을 가서 보면, 그죠? 10년 전에 샀을 때 얘가 돈을 많이 벌어줬을까요? 무거운 주식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10년 전에 가서 내가 이걸 샀습니다. 그럼 얼마나 수익 냈을까요? 지금 66%입니다. 1년에 6.6%입니다. 배당까지 해서 10%도 안 되죠. 아, 그럼 나는 안 사. 20년을 갔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는 커지지 않았을 때는 20년을 갔을 때는 어떤 일을 벌었을까요? 많이 벌어졌나요? 무거운 주식이라는 게 나오죠. 477%. 야, 20년 들고 가도 별로 돈 번 게 없네. 그죠? 그래서 템플턴은 더 좋은 종목으로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죠. 또 궁금하신 거.